안녕하세요. 지민아 옥상다육입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아이들 눈맞춤하러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날씨는 좀 상쾌한 느낌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 상쾌한 느낌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하우스 밑에 여기 테이블에 2단 테이블하고 여기 아이들 이렇게 여기 아이들만 이렇게 눈맞춤하고 출근할까 합니다. 아, 저희 레드베리 좀 보세요. 레드베리. 아, 레드베리가 물듦이 살짝 빠진 것 같기도 하죠. 아유, 그래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반딱반딱 해가지고 요 레드베리하고 요 레드베리하고. 어머나, 너무 이쁘죠. 아유, 작지만 알알이 너무 사랑스러운 레드베리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요 아이는 딥레드라는 아이예요. 딥레드 처음에 왔을 때는 뒤에 입장이 진짜 빨갛게 막 그렇게 물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도 물이 이렇게 들기는 했어요. 요 아이도 이제 1년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1년 차 되니까 생장점 주변에 꽃대도 물고 이렇게 이쁜 핑크빛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딥레드가 이래요. 자, 얘는 스노우 엘리언이라는 아이예요. 스노우 엘리언 이렇게 깨멍이 좀 들고 있기는 한데 요 상태가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조금 이제 요 밑에 아가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가도 너무 귀엽게 잘 크고 있는 스노우 엘리언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저기 환엽백야도 꽃들을 이렇게 물고 있고요. 요 아이도 잘 커주고 있고 얘는 미국 정야라는 아이예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아가들 이렇게 많이 정야가 특히나 아가들 많이 내어주잖아요. 요 미국 정야 요 아이도 작년 여름 무렵인가 저희 집에 온것 같은데 이렇게 우따라지는 않았고 이렇게 목대 부분에서 이렇게 아가들 뽀글뽀글 나오는 거좀 보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해. 잘 크고 있어요. 자, 얘는 다크오팔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너무 예쁘죠? 아유, 이쁘다. 통통해가지고 이쁩니다. 그리고 얘는 애플립스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저와 함께 한 3년 차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애플립스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 얘는 마킬러스라는 아이. 마킬러스, 이 아이도 이렇게 생장점 주변의 입장들은 좀 통통해졌어요. 이 아이도 입장들이 많이 통통해졌어요. 얘도 입장들이 좀 얇았었거든요.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크고 있는 마킬러스 보여드리고 라지아가 좀 보세요. 라지아가 제일 예쁘게 물든 아가거든요. 라지아가. 야, 저 입장에 예쁘게 물든 것좀 보세요. 생장점 주변은 또 생장점 주변대로 또 이쁘고 여기 밑에 아가들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고 아이고 너무 이쁘죠? 그리고 얘는 루비 제가 세포트 조그만한 아이들 이렇게 사서 합식해 놓은 아이들이에요. 뿌리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다즐링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임브리카타예요. 임브리카타 요 이제 같은 화분으로 흙갈이만 해준 상태거든요. 일본 백봉하고 이렇게 자리가 잡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쁩니다. 예뻐. 그리고 얘는 추비반인데 추비번이 여기 아가 하나 이렇게 빼꼼히 내밀고 있어요. 요 아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유, 귀엽죠? 추비번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밑에 칸에는 얘는 나팔마라는 아이 풀분에 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아이고요. 아, 그리고 얘가 이 아이가 몽블랑이라는 아이예요. 몽블랑 작지만 너무도 지금 이제 돌기가 요 입장들이 돌기가 나온대요.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볼록볼록. 요 아이 좀 햇빛 좀 보게 앞에 쪽에다 놔줘야 되겠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쟤는 저기 저 뭐였지? 물망초라는 아이 보여드렸고. 자, 연두장미금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3월 초에 첫째 주에 제가 데려왔으니까 연두정미금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분갈이도 다시 해준 상태고요. 요 복화산화 너무 예쁩니다. 풀분에 있을 때보다 여기 화분으로 제가 옮겨주고 나서 분갈이 해주고서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복화산화 이렇게 잘 있고요. 얘는 레이몬드라는 아이 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고
저기 뒤에 흑목단 선인장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고, 저기 여기 요 아이는 또 이제 어떤 아이인지 이름표를 봐야 되겠지만 모르겠고, 얘는 메릴그립. 지난번에 이벤트 당첨됐던 그 아가 자고 떼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메릴그립 조금 더 크면 이제 분갈이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미라클 A타입이라는 아이예요. 미라클 A타입 이번에 키워보라고 주시고 가셨어요. 이번에 배달 온것 중에 요 아이가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라클 A타입 요 아이도 이렇게 하나 생겼고요. 화분이 좀 커서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해주고 싶어요. 이번 주에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몽블랑. 몽블랑이 아니라 앙블리. 저 위에 있다가 빗물 먹이고 이 밑으로 다시 내려놨어요. 앙블리고요. 그리고 얘는 저기요. 저저저저저 얘가 수미미트가 아니고 저저저 세툴로사. 세툴로사 이번에 농장에 갔는데 이렇게 꽃대가 너무 예쁘게 올라온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툴로사 작년 여름에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 보냈거든요. 여름에. 올해는 하우스 안쪽에 빗물 많이 안 먹이려고 여기다 아예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세툴로사 이렇게 다시 도전하려고 데려왔고요. 그리고 그램님 요 아이들 분갈이 다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 자리 잡느라고 앞에 테이블에서 요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얘는 오로라죠, 오로라. 오로라 작은 아이가 하나가 조그만 이제 콩분보다 조금 큰 화분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 친구 선물로 주고 나서 없으니까 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로라 사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이렇게 합식해갖고 키우려고 이제 데려왔고, 여기 이렇게 4개하고 요거 염자하고 할로윈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제 이번 주에 지인분 집들이를 가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로 이렇게 염자 같은 화분으로 이렇게 염자하고 할로윈하고 예쁘게 심어줬고, 심어서 갖고 가려고요. 이렇게 하고 초보라 좀 이제 빨간부터 아이들 사다가 심었어요. 그 아이들 한번 키워보고 잘 키우면 우리 아가들 주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핑크루비. 그리고 얘는 뱀바디스인데 UI가 한몸으로 이렇게 빨간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고요. 사각화분으로. 그리고 요 올려심은 제가 합식을 해줬고, 요 천대전송들이 입구가 잘 되잖아요. 요 아이들이 작은 검정 비닐포트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가 모아 모아서 합식을 해줬어요. 요 아이랑 이렇게 해서 선물로 갈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으로 의자를 옮길게요. 자, 으차차차차. 의자를 옮겼습니다. 여기 빨간 화분에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이름이 저거죠. 화이트팜. 이름표 컨닝하고 왔습니다. 화이트팜이 이렇게 3두짜리 잘 크고 있어요. 다져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요 로마하고 까멜리아는 이제 같은 화분끼리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품은 아이고, 요 신기루하고 큐비퍼러스트 요 화분도 한참 됐어요. 제가 데려온 지는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렇게 같은 화분끼리 이렇게 놓느라고 이렇게 놔줬고요. 자, 얘좀 보세요. 얘가 모히칸이에요. 모히칸 너무 많이 이뻐졌죠, 이 아이.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 목둥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골드 섀도우도 이렇게 잘 있고, 그리고 얘는 노마드라는 아이, 작지만 너무 귀여워요. 목둥이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종자포트에 들어있는 아이인데 목둥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가 이름이 볼라레라는 아이. 요 아이도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볼라레. 그리고 라지아가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도. 그리고 얘는 신디. 매니큐어도 이렇게, 매니큐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아이가 작년 여름에 되게 아팠던 아이거든요. 여기에 또 아가를 또 하나 달고 있어요. 아, 하얗다 하나 있네. 하얗도 떼줘야 되겠다. 자, 매니큐어도 보여드렸고, 여기 밑에 칸에는 쟤는 춘맹이에요, 춘맹. 춘맹. 요 릴리패드도 옥석으로 오고서 이제 다시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코사지 분갈이 해주고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중이고, 이 아이들도. 얘가 이름이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두 포트 합식이에요.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원종 방울복량금 요아이 아무래도 적심을 좀 해서 키를 좀 낮춰주고 싶은 얘가 방울복량금 원종 방울복량금이고요. 그리고 슐란 스페셜 요아이 외두짜리 하나, 이두짜리 하나. 이렇게 슐란 스페셜이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잘 없어요. 지난번에 실방에서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두 아이 품어가지고 얼마 전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두 아이들 너무 예쁘죠? 같은 날 같이 온 아이들입니다. 같은 화분에 심어놨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성향이, 저기 커가는 모습이. 이 아이가 더 빨갛게 예쁘게 물들었고, 이 아이는 좀 작은 편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쁩니다. 돌체 시야금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미아노비 지금 분갈이 다시 해줬어요. 최근에 분갈이 다시 해준 아이고, 얘는 도감 마리아 금철아. 아, 이 아이가 성장을 안 하네요. 현재 이렇게만 있습니다. 얼음 땡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안데스금은 조금 아이가 좀 커진 상태고요. 그리고 소고기금, 이렇게 입장에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예쁜 아가. 그리고 알리에노르도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예쁜 모습이고요. 레드펄, 유아이하고 슐라 스페셜하고, 아이들 올때 같이 왔던 아이, 순정하고. 레드펄이라는 아이고요. 얘가, 엔신호철아. 엔신호철아인데요. 어제 제가 비물 먹이느라고 저 밖으로 내놨다가 다시 또 이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간지간지 소간지 예쁘게 손톱이 하나가 자연적으로 탔나 본데요. 그죠? 여기가 하나가 망가졌네. 소간지 보여드리고요. 얘는 애니멀 로즈라는 아이. 요 아이 물 되게 안 들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쁜 빛감 보여줍니다. 애니멀 로즈라는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윤슬도 초록초록 연두연두했었는데 저희 옥상에 와서 이렇게 살그머니 물들고 있어요. 윤슬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퐁쥐팥쥐예요. 퐁쥐팥쥐 화분이 너무 커서 제가 요 화분으로 분갈이 다시 해준 상태거든요. 이렇게 퐁쥐팥쥐 꽃대도 짤똥하게 올라오고 있고 요 백록젤리 좀 보세요. 백록젤리가 아주 그냥 아가들을 엄청 내밀고 있어요. 백록젤리도 군생 아가들 이렇게 이루어주고 있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마커스하고 아르제 합식이들 여기 신동 꽃이 이제 피고 있는 중이네요. 살짝 금 피고 있고 여기 합식이들도 잘 있고요. 아 예예예 미싱류 잘 있고 얘가 배션이라는 아이인데요. 하우스 밑에 저쪽에 작년 이제 가을 무렵에 저희 옥상에 온 아이인데 풀분에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요렇게 화분을 옮겨가지고 너무 이쁘게 물들어서 이렇게 옮겨놨는데 요렇게 세상에 요렇게 물들고 있어요. 상처는 아니겠죠? 요렇게 크고 있고 얘는 수영금이고요. 수영금철아. 그리고 여기는 새자매 꽃밭 아가들. 너무도 잘했습니다. 요 아이들 어제 빗물 먹이느라고 밖으로 다 꺼내놨다가 안으로 다 다시 들여놨어요. 어느지 식혀놓고. 어제도 퇴근하고 나서 좀 바빴습니다. 여기 에스메랄다 아가들 잘 크고 있고요. 자, 여기 콩나꽃도 피었고 덴트라젠 꽃도 피우려고 하고 있고 요기 뒤에 신동꽃 이렇게 살짝 피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아이고 의자에 앉아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처음도 그렇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레드베리하고 라즈하가하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라즈하가 너무 예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